히에라,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프로도입니다. 오늘은 제 전공인 뉴질랜드 식품공학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갑자기 왜 식품공학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을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지금 뉴질랜드에서 식품공학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니까 몇몇 분들께서 식품공학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푸드 테크놀로지스트로 어떻게 잡을 구했고, 아니면 어떤 비자를 받았고, 뭐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셔서 오늘은 식품공학에 대한 주제를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려보면, 저는 뉴질랜드 오기 전까지 계속 한국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학교 4년 졸업하고 이제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전공은 둘다 식품공학이었고요. 식품공학 전공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제 4년 반 정도 한국 식품회사에서 식품개발연구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뉴질랜드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와서 이제 직업을 구하기 시작했었고요. 아시다시피 식품공학이라는 전공 자체는 엄청 많은 직업군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근무했던 형태인 식품 개발자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전공으로는 공장 내 품질을 관리하는 QC, QA 직업이 있을 수 있고요. 식품 안전을 검사하는 안전연구원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식품 분석을 진행하는 연구소에 계신 분들도 많고, 원자재 세일에 관련된 테크니컬 서포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많은 직업들을 중에서 이제 저는 뉴질랜드 왔을 때 사실 다 지원을 했었어요. 제가 식품 개발자 출신이지만 나머지 어떤 다른 종류의 식품공학 전공 직업들에 대해서도 다 지원을 했었고요. 이제 지금 현재는 제가 한국에서 하던 일과 비슷한 일인 식품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식품공학으로 취업할 때좀 어려웠던 점은,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막막했어요. 막막하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막막했냐면, 다른 IT나 어떤 디자인 계열이나 어떤 다른 분야의 직업과는 다르게 저희 같은 경우엔 저희의 스킬을 말로써 설명을 했어야 됐어요. 어떤 포트폴리오 자체를 보여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개발한 제품을 이렇게 보여준다 하더라도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 제가 다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그 인터뷰가 다 영어로 진행을 되는 거고, 어떤 기술적인 것이나, 아시겠지만 식품공학에서 기술적인 부분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영어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 자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한 어떤 인터뷰나 경력을 증명하는 것 이상으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은, 인터넷 자체에 어떤 이민 성공이나 어떤 취업 성공한 분들에 대한 선례 자체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인터넷에서 다 찾아보면은 IT 하시는 분들 제일 많았고요. 아니면 다른 직종에서는 요리사라든지 어떤 이민이나 취업이나 이런 성공한 어떤 준비했던 과정, 그리고 성공, 이런 것들에 대한 후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 제가 여기 올 때, 뉴질랜드에 올 때, 2018년도만 해도 정말 아무런 자료가 없었어요. 식품공학은 정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공학으로 일단 뉴질랜드에서 취업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 뭔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고, 그래서 어떤 막연함,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불안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희망을 가졌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실 부분은 이 부분 같아요. 뉴질랜드 내에서 식품공학자에 대한 대우나 어떤 식품공학자 에 대한 비자 옵션이나 제도 같은 것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도적으로는 꽤 유리하다고 할수 있어요. 이 웹사이트는 정부기관 내 푸드 테크놀로지스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설명을 보시게 되면 Job Opportunity 란에 보시면 Good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의미는 직업 기회가 높은 편이라는 의미고,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도 식품공학자가 부족 직업군에 해당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 식품공학자가 장기 부족 직업군이라고 그 직업군에 속해 있었어요. 이런 트렌드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한번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 역시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발췌한 자료고요. 최근 변경된 비자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식품공학자, 즉 푸드 테크놀로지스트는 뉴질랜드에서 지정한 티어 1 롤에 해당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즉 아직까지도 식품공학자는 부족 직업군에 해당한다는 거죠. 또한 이 부분이 진짜 전 아직까지도 신기한 부분인데 정말 왜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인 특별 비자라고 Republic of Korean Special Work Visa에 해당하는 10개의 직업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식품공학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걸 보시면은 뭐 Forest Scientist나 뭐 태권도 인스트럭터 저런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식품공학자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푸드 테크놀로지스트 역시 이제 스페셜 워크 비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식품공학, 푸드 테크놀로지는 제도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꾸 제도적으로 이 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제도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비자의 유리한 제도 자체를 활용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없는 것보단 낫죠, 분명히. 그러니까 다른 직업에 비해서 비자적으로나 어떤 취업적으로나 상당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된 목적 중 하나인데요. 뉴질랜드 식품공학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뉴질랜드 내에 현재 식품공학자로 근무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미래에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오셔서 식품공학에 종사하시고 싶은 분들 모두 모여서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는 네트워크 그룹을 형성해 볼까 합니다. 저희 그룹의 취지는 우선 현지 취업 분위기, 그리고 뉴질랜드 내 식품공학 관련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또한 나아가서 뉴질랜드 내 식품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끼리 함께 모이고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구인구직이나 식품법규, 모든 식품과 관련 주제에 대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놓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뉴질랜드의 식품공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식품공학뿐 아니라 해외 취업, 워홀, 이민 생활, 이러한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해볼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